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월 17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뭍에서 100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뭍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뭍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교황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님께서 당장 내일 여러분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일단은 정신없이 집안을 청소하겠지요? 혼자서는 헤매붙이니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밤새 청소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보이겠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생각해보니 고해 성사를 본 지도 한참 된 것 같습니다. 더욱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침내 교황님이 수행단과 함께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에 마지않는 교황님이지만 이런 만남은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베드로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주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나약함으로 그분을 배신하고 외면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정신없이 헤엄쳐가지만 선뜻 그분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혹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괴로움. 이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채 주님을 마주한다면 그것은 한없는 기쁨과 행복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 연옥의 존재 역시 주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분과의 완전하고 흠없는 일치를 위해 준비하라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연옥 역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서울 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